Times. 조 보나마사 시그니처가 많을까요? 슬래시 시그니처가 많을까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둘이 정말 거의 투탑. 시그니처 많은 걸로는 투탑. 너무 많은 시그니처를 저희가 해왔었고. 아, 또 있네요. 뭐 저기 존 페트루치도 시그니처가 뭐 장난 아니니까. 네. 하여튼 대표적으로 그 시그니처를 저희가 아주 많이 다뤘던 기타리스트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타리스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슬래시는 이번에 아예 슬래시 라인업이 따로 출시가 되면서 어머. 저희가 이거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The 슬래시 컬렉션이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쭉 훑어봐야 되는데, 슬래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저희가 하도 많은 리뷰에서 슬래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의 기타리스트들 중 한 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20세기 락의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슬래시는 기본적으로 기타 뭐 실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상징성, 그 기타리스트로서의 그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게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도 참 좋잖아요, 이름이 슬래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락을 그렇게 뭐 즐겨 듣지 않는 사람들도 뭐 여타 유명 기타리스트들의 이름은 잘 몰라도 슬래시는 알고 알지. 있었던, 네, 좀 그런 느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호날두 메시는 아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징성이 좀 있었던 인물.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알고 그 있었던 인물. 유투의 엣지도 참 이름 잘 줬는데. 맞아요. 엣지가 한 발 늦었죠. 네. 슬래시 정도는 돼야지. 네. 엣지는 슬래시 좀, 엣지. 예, 네.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냐? 모서리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느낌인데. 예. 네. 아, 좋네요. 슬래시 컬렉션을 이번에 저희가 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이게 스펙이 다 똑같은데 이걸 뭐 이렇게 라인업에다가 다 따로 표기를 해놨어? 색상 옵션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색상을 또 다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피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슬래시 컬렉션이 총 7대인데 레스폴 스탠다드, 그리고 또 그 밑에 레스폴 스탠다드, 또 그 밑에 레스폴 스탠다드, 그리고 그 밑에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빅토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레스폴 스탠다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네 대는 그냥 스펙이 같고 색상만 다른 모델인데, 그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따로 리뷰를 하는 게 혹시 의미가 있나 했으나, 아이, 색상을 다 보여주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오늘 리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뒤에 리뷰는 그냥 추가적인 색상을 그냥 알아보는 약간 뭐랄까 그 이어가는 점오 리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대 한 대가 다 뭔가 사운드적으로 차이가 있어갖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오늘 거에서 좀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가볍게 색상 체크하고 사운드가 혹시나 뭔가 모델별로 다르진 않은지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듣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업 중에 또 어쿠스틱 기타가 두 대가 있어요. J45 슬래시 J45.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스펙인데 색상만 다른 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는 세 대인 거예요. 네. 스탠다드와 스탠다드 골드탑 빅토리아와 그리고 J45 통기타. 네,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7대로 다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슬래시는 뭐 그 정도 특별 대우 해줘도 되죠. 되죠 뭐. 네. 자, 2021 슬래시 컬렉션 에피폰의 일렉 기타 레스폴 스탠다드 에피타이트 버스트 모델입니다. 에피타이트 버스트. 식욕이 불타오르는 건가요? 에피타이트 버스트. 첫 번째 앨범 이름이 에피타이트 포 디스트럭션인가 그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파괴의 입맛을 다시는 거죠. 파괴의 전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아, 파괴하고 싶다. 네. 이런 느낌. 네, 123만 3천 원의 가격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에피타이트 버스트를 첫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노벤버 버스트입니다. 노벤버 레인을 그러니까, 쳤나봐요. 그렇죠. 다 약간 이제 자기의 앨범 제목, 네. 노래 제목에 이제 좀 모티브를 가져온 이름들인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빅토리아 골드탑, 이것도 가격 123만 3천 원 똑같아요. 네. 이 빅토리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네. 해드렸죠. 빅토리아는 도둑놈 이름입니다. 도둑놈 이름입니다. 네. 슬래시 기타를 훔쳐갔던 네. 도둑놈을 잡았더니 빅토리아더라. 네. 뭐 전여친, 뭐 이런 딸내미 이름 이런 거 아니고 네. 도둑사람, 도둑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대를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3.88kg, 두께는 48mm에 조감으로 보면 탑이 살짝 아치가 있어서 52까지 올라오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81mm, 카브드 하드 메이플 캡, AAA 플레임 오.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뻐요. 네,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고요. 마호가니 슬래시 커스텀 C쉐입 넥입니다.
에피폰 빈티지 디럭스 튜너 그린키 달려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크라프트에게 43mm 너트너비 인디언 로럴 지판입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네. 커스텀 프로버커 알리코 2 픽업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의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하드 케이스 제공이 되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드 케이스 뭐. 하고 둔탁하진 않아요. 네. 육중하고 참 뭐랄까 운동감이 있네요. 참 이거 뭐. 좋습니다. 자, 마샬이고요. 요새 에피폰에 먹먹하다는 말 안 쓰죠? 네, 그렇죠. 하이가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네,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전혀 먹먹하지 않아요. 펜더의 듀얼리스트. 하고요. 아이고 좋다. 좋습니다. 마샬 게인 어떨까요? 만드시는 분들이 무슨 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짜 좋다. 좋아요. 기타? 아주 달달한 애기. 예, 네. 곱고요. 반주에다가 딱 쳐볼까요? 네, 반주 해보겠습니다.
레드락은 너무 좀 개인이 많으니까 듀얼리스트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신난다. 아주 신나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야. 좋네요. 딱 슬래시다운 시원시원한 게인과 쫙쫙 뻗는 클린턴. 아주 피지컬의 그런 육중함이 물씬 느껴지는 그게 가장 최고의 매력인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운드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질 것 같고요. 혹시나 저희가 이제 리뷰 중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 이거 뭐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 아까 웰컴 투 더 정글 잠깐 쳐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그 저희가 맨날 합주할 때 그 이제 밴드 멤버들끼리 항상 했던 그 장난이 있었는데 챌린지가 있었는데 네. 시아나나나나나 이거 부를 수 있나 나네. 그게 12번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되죠? 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니 이거 진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혀 근육의 발전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로. 뭐 송충이도 괜찮고요. 꾸물꾸물꾸물꾸물 그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웰컴 투 더 정글 아주 재밌는 그런 곡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에피타이트 버스트 먼저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합법적 마약 에피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필로폰 같은 에필로폰 네. 저는 식욕폭발 레스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26, 가성비 18, 가성비가 아주 높게 나왔군요. 네.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선생님 77점 총점 주셨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5.5. 오.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운드도 뭐 준수하게 나왔는데 CUD가 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특히 C가 18, 17, 네. U 16, 16, D 17, 16으로 이 뒤쪽에 아주 사운드 이외에 나머지 제반 사항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타였습니다. 사운드 26, 25면은 사운드도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가격대 100만 원대 초반에서 이 점수가 나오면 굉장히 높은 거죠. 100만 원대 초반대에서 이 가격 이런 점수를 받았던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어쿠스틱 쪽으로 가면은 그 LL16 이런 기타들이 110만 원인데 28점 이 정도가 거의 약간 그 가격대 최고 점수. 아직까지 100만 원대 초반에 30점을 넘은 기어는 없었고요.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그런 그 가격대의 한계가 좀 있긴 있는데 그 한계에서는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벰버 스탠다드 노벰버 버스트. 네, 나머지 스펙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그냥 색상만 바뀌어 있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노벰버 버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